KBS 온파이어 여러분, 허터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주에만 살고 있는 외래종 물고기를 잡으러 왔는데, 라이언피시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돌돔낚시 같은 그런 낚시를 하면은 가끔씩 물려서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녀석을 잡아서 추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혼자 온 게 아니라요. 요새 제주도 하면 이 사람이죠. 안녕하십니까, 보거입니다. 보거 형이랑 같이 하게 되는데, 라이언피시 형 통발에도 들었었잖아. 통발에 들은 거 좋아. 근데 한 10번 가면 한번 잡을까 말까요? 쉽지 않은 거지. 돌돔보다 어렵다고 봐야지. 근데 이 녀석이 돌돔 낚시에 왜 올라오냐? 갑각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돌돔 미끼가 개고동이거든. 근데 한 10번 가면 한 번 나와. 그것만 알고. 나는 분명 이거 컨텐츠 추천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같이 보고 해라. 배 타러 갈 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자, 여러분, 출항했습니다. 바로 포인트로 달려가 볼게요. 눈뽕 지린다. 눈뽕 받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랑 보고 형 그리고 본명 형님의 아버지 그리고 항상 히트 책임져 주시는 아버님 계십니다. 자, 이렇게 넷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벌써 왔어요? 두 마리다. 아, 두 마리네. 두 마리네. 돌돔이랑 썬뱅이네. 아니, 아버님 던지자마자. 이야. 금지체장이 몇이지, 돌돔? 25. 25. 요거는 방생. 아, 예, 요거는 방생. 요렇게 작은 나비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돌돔 예, 예. 작은 거를 나비라 그래요. 나비. 이거보다 좀 더 크면은 뺀지. 가라. 미끼 설명하기도 전에 지금 나왔거든요. 미끼는 개고동으로 합니다. 개고동도 비싸지. 키로에 25,000원. 와. 소라의 무게까지 합쳐서야. 그러니까. 야, 이것만 해도 3kg 나갈 것 같은데? 이것만 해도 한 75,000원이지. 그래서 이 돌돔이 미끼 값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비싼 낚시예요. 오야야 오. 아버님 참고 계세요. 저였으면 6번 땡겼어요. 돌돔 고수가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 아, 누군가요? 방실이? 아, 나 복면 형인 줄 알았는데. 보면 방실 형님한테 졌습니다. 참고로 방실 형님이라고 제가 돌돔 척 그거 찍을 때 보고 형이랑 같이 했던 리안이 남편분입니다. 그 형님은 이제 돌돔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잡아 올려야겠다. 와, 우리 좀 찍다 가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그치. 제발 라이언 피시어라. 오, 있다! 오! 나비, 나비? 아, 나비, 나비. 그래도 돌돔이다. 얘도 방생하겠습니다. 허서 와라. 인생샷. 이제 저희도 한번 해볼게요. 전 제 손으로 라이언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잡는다. 자, 방금 낚싯대 내렸거든요. 내리자마자, 오, 온다. 근데 이거 뭔지 알아? 뭔데? 쫌뱅이 아니면 라이언피씨. 라이언피씨? 거둬. 지금 거짓말 하는 거죠, 아버님. 보고 형이. 아니에요, 맞아. 어, 진짜요? 너 왜 못 믿냐? 형, 하도 뻥카를 많이 치니까. 라이언피씨랑 쏘. 왔어. 라이언피씨 썬뱅이랑 입질이 똑같아? 거의 똑같지. 썬뱅이에 아. 날개 달리네요. 아, 미끼가 다 따였네. 미끼는 어떻게 끼죠? 이 안에 개구동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물릴 수도 그렇지, 있고 잘 안 나와. 그러면 집을 건드려줘야 돼. 대신하세요. 나와. 체크하고 됐네. 그러면 조금 잔인하지만 집게를 다 떼야 돼. 아, 그래, 떼야지. 다리도 다 떼네, 여기 보니까. 다리 다 떼나. 그러면 엉덩이랑 몸통만 넣는 거구나. 이러면 그냥 새우야, 새우. 그러고 나서 다리 있잖아. 돌돔 하는 사람들이 아강발이라 그래. 위에를 이렇게 살짝 잘라줘. 그리고 밑에를 이렇게 잘라줘. 잘라주면 여기 순살 남지? 이렇게 꼽으면. 그리고 나서 위로 올려, 이렇게. 아. 왜냐면 얘네 먹이 집착이 심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요거까지도 먹거든. 그리고 나서 대장 내시경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 누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몸통샷. 맛있어 보여, 안 맛있어? 요거를 다 먹잖아? 그럼 마지막 순살 닭다리 남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결인가? 오랜만이구만. 발릴 준비 됐나? 항상 내가 이긴 거 알지? 프로끼리 한번 제대로 붙어봅시다. 가자. 플라이어 그래. 자, 이렇게 풀면서 바닥을 찍고 레버를 잠갑니다. 오늘만큼은 이기고 싶다. 목표 뭔데? 사이즈. 자, 우리 옆에 아버님은 왔습니다. 얘는 아까보다 조금 더 크다. 점점 커지는데요, 아버님? 금체는 넘겠다. 글쎄, 이건 뭐 먹을 게 있어. 방생, 방생. 저 입질 옵니다. 컸다. 있어? 있어. 형, 아우, 내가 또 이기게 됐구나. 나는 너무 무거운데? 아, 빠졌어. 아, 무게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아, 이거 라이언 피시 팔자였는데. 아, 내가 있어. 형 있어? 응. 내가 형한테 갔네. 제발 라이언, 제발 라이언. 끔찍한데? 나 진짜 무거웠어. 얼굴 보자, 얼굴 보자. 저 뭐야? 혹돔 색깔인데? 아, 아, 2탄에 2탄. 이래서 무겁구나. 손뱅이 사이 너무 30 가겄다, 이거. 형, 돌돔도 금챈 넘어. 근데 이 정도. 아니, 방생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왜? 이대요. 마리스 였어? 맥시멈 사이즈 아니야? 대결 두 개 아니야? 아, 마리스 플러스 빅원. 네, 오케이. 썬뱅이는 킵해주고, 돌돔은 방생해줄게요. 그리고 보시면은, 얘 이빨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갑각류나 이런 걸 좋아하고, 라이언피시 썬뱅이도 갑각류를 좋아해서 개고동을 먹고 올라온다고 해요. 어이, 잘 걸렸네. 그래서 눈에 비늘 있어. 예, 예쁘다. 사장님, 체크아웃 해야 돼요, 사장님. 지금 3시인데 12시 나왔어야 되는데 뭐 하신 거예요? 사장님, 문 부시겠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죄송해요. 문 부실게요, 사장님. 빨리 나오면 봐줄게요. 3초 드릴게요. 3, 2, 1. 사장님, 죄송합니다. 부실게요. 사장님,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집 부셨잖아요. 집 부셨으니까 집게 부실게요. 죄송해요. 가자, 라이언 PC, 가자. 자, 입질 바로 오고 있어요. 자, 다다다다다다다라죠. 입질 오고 있어요. 썬뱅이에요, 썬뱅이. 썬뱅이, 즉, 라이언 PC. 온다.
나이스! 걸었어! 예스 예스 맞습니다. 걸었어 걸었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있어 있어. 오우 야 절대 빠지지 마. 절대 빠지지 마. 호킹 한 번 더. 그렇지. 어 뭔지 모르겠어. 오 예 오 맛있어. 오 예스. 오 뭐야? 없잖아. 와 씨. 아 뭐야?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 외국에서는 라이언 피시라고 불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솔베 간팽이라고 불립니다. 자 근데 요 녀석이 더운 쪽에 있는 인도양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애인데 제주도 수온이 좀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아니야 옛날부터 그러면. 살고 있었대. 옛날부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플라이 아가레. 자 입질 옵니다. 자 꾹꾹하죠 꾹꾹하죠. 아 입질 갔습니다. 아 금방 가네. 아 아버지 또 왔어. 야 돌돔입니다 돌돔. 어 예 걸렸네. 올리다가 꿀찌기로 걸렸습니다. 와 이것도 쉽지 않은데. 눈에 걸렸다. 얘 되게 아프겠다. 수술을 잘해줘야 될 것 같아. 나이스. 어, 어. 다행히 제가 봤을 때 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입질 옵니다. 세바 기다려 기다려. 더 기다려. 입질이 셌어. 이거 세다 세다. 돌돔 같은데? 오 세다 세다. 야, 돌돔이라니까. 돌돔이야 이거? 아직 아니지 근데. 기다려. 아 나 빠졌나? 아, 바로 내려 바로 내려. 없어 없어. 어 또 친다 또 친다. 기다려. 이거 타이밍 진짜 모르겠다. 형 갔잖아. 나 이제 형 말 안 들어. 혹시 나한테 지는 이유가 있었어. 이게 손에서 엄청 막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계속 봐야 돼요. 뭐 있어요? 근데 가끔 안 나가. 그럼 라이언 피쉬일 수도 있죠. 모르겠어. 아 썸뱅이 와 사이즈 크다. 썸뱅이 물듯이 해야 돌돔이 물어요. 라이언 피쉬는요? 썸뱅이 물때 같이 물죠? 같이 물어야죠. 좋습니다.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아 돌돔이다 이거. 돌돔 우와 돌돔 맞아? 어 가만 가만. 우와 우와 자 어, 손맛이 틀려요. 가 치네. 우와 이야 나 사이즈 좋아. 이야 아 자 왔다 자 온다 나 오 보여 어 뭐야 아 호박돔이야. 아아 호박돔. 근데 사이즈 좋다 호박돔. 이야 자 여러분 제가 잡은 오늘 첫수입니다. 호박돔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이를 보시면은 진짜 날카롭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혹돔 친척이야. 거의 혹돔이랑 같은 과인데 그러니까. 살이 물러. 그러네. 여기 엄청 말랑말랑하고 너무 눈이 예쁘게 생겼어요. 어 미안해 맞아서. 먹어봤어 이거? 어때? 약간 살이 물러. 회는 별로겠다 그러면. 어 그래서 약간 그게 좋아. 미역국 같은 거. 사이즈는 35에서 한 40 나올 것 같아요. 돌돔인 줄 알았는데 진짜 힘이 좋더라. 이 사이즈의 돌돔은 아 이거보다요? 손맛이 엄청나겠구나. 난 이것도 지금 좋았는데. 이야 여러분 땅 호킹한 거 보이시죠? 어휴 야 반을 빼줄게 미안해. 눈 가려줄게. 어휴 보고 뭐하나? 사장님 잡았는데 니 잡은 한도 못 봤어. 아 호박돔입니다 호박돔. 오늘 잡은 것 중에 비구한이지 현재까지 1등. 근데 진짜 예쁘다. 입이 보라색이야. 군소마냐 너 보라색이랑 뭐 있나봐. 펀치 먹어. 자 이제 요 녀석은 방생을 해주고 다음에 얘는 따로 먹는 거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들 생선은요 라이언 피쉬일 겁니다. 조심가. 아싸 지금 내가 여기서 비구한은 1등이다. 보거형 록밥이죠. 자 아버님이 보거를 잡았습니다. 보거는 이가 굉장히 날카로워 조심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게이트TV의 보거입니다. 오늘 제가 바늘을 빼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켜줄 사람입니다. 미안. 이건 무슨 복이에요? 이게 쫄복이고 네가 저번에 먹어봤던 게 복섬이야. 아 다른 거구나. 무늬가 다르다. 이게 33명 죽여. 황복이랑 똑같네. 황복도 맹독이라서 33명을 죽이는데 이것도 요 한 마리로 성인 33명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쫄복이야? 내 동생 키스해 형. 키스하려고 이 가는 거 봐요. 키 오빠는 잘려. 요것도 킵이야? 킵이지. 아 이제 보거가 맛있습니다. 하지만 손질은 무조건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아 뭐가 있어? 신한 것 같아. 있어? 어 뭔데? 아하하 라비 라비야 그나비라고? 어 나 입질 왔어? 입질 오는 것 같은데? 처박혔다 처박히긴 했다. 입질 와? 어 기다려 아버님 기다려야 돼.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우와! 천천히. 우와! 어때? 야, 미쳤어! 와, 미쳤어! 우와! 뜰채! 내 기록이야! 기록이야? 정말 돼! 뜰채! 나이스! 와 미쳤다. 60 가까이 나갔는데. 60이요? 50, 6자라고? 야 이거 진짜 우와 씨 개 커. 이거 할아버지가 나타났네. 할아버지. 와 대박이다. 자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와 이 한번 보자. 자 입 딱 대고. 와 이 미쳤어. 자, 이빨 봐. 자 입 딱 대고 쭉 가서 51 56까지 나오네. 아 56 와
미쳤다 이거. 형 컨텐츠 성공했네. 나 완전 성공. 나 제발 라이언 피시 좀 잡아줘. 미치. 난 아직 실패야.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해야 돼. 무게 한번 재보세요. 무게를 잴 수 있어요? 어디가 걸려? 아가미 거는구나. 2.2kg? 우와. 얼마야 요 정도면 시가로 하면? 10만원 넘지. 작은 바르고 갓돔 전문점에 25만원이야. 킬로에? 그럼 이거 50만원 넘네. 와. 어떡하지? 유튜브 올리지 말고 팔아. 그게 더 이득일 것 같은데. 아버님도 근데 보기 힘든 사이즈예요. 여기서는 난 1kg 500. 그 정도밖에 못 봐요. 진짜 사고 쳤네. 와, 저 입이 이러니까 얘네가 갑각류나 이런 거 다 뜯어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야. 야, 근데 눈 봐봐. 눈이 튀어나왔어. 우와. 형, 핥아 한번. 영광이니까? 한번 핥아. 와. 내가 저번에 4자 잡은 것 같은데, 그지? 그치, 너 그때 40 초반. 그것도 크다 생각했는데. 56? 야, 이건 진짜. 아버님 이런 거 좋아하시네. 잠깐만, 아버님. 요거는 킵해주도록 할게요. 와, 와, 레전드다. 레전드 했어요, 레전드. 너가 넣을 수 있는 기회 줄게. 아니야, 형이 넣어. 나 솔백 한 팩 넣을래. 내일 한 세 번 나오면 한 번 잡을까 말까 해. 오늘 양양 봐야 돼요, 다시. 다음 주에 또 와. 여러분, 같이 기도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 잡아줘. 형, 요것도 잡는데 그거 잡을 수 있어. 나는 좀 대물조사여가지고. 큰 사람들. 성훈아, 편집할게. 바로 킵. 들어가라. 저 장어 뭐야, 장어. 우리 준학해서 잡은 아, 형 잡아줘. 형밖에 와, 내가 형한테 뭘 잡아달라고 할 줄이야. 낚시로. 형밖에 없어 지금. 잡아줘. 잠깐만. 왜 좀 자리 한번 바꿔보죠. 잠깐만. 이게 자리말이 있을 수도 있어. 기회를 한 번만 줘. 형님 한 번만요. 부탁드립니다 형님. 좀 더. 형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좀 더 비굴하게. 그래 이 자식아, 내가 막아줄게. 알았다고 해준다고. 아, 그만해. 고마워요 원래 유튜브에 나락 보내주시오. 번거롭게 진짜. 고맙습니다. 56 아무나 잡는 줄 알아? 56은 용왕님이 주셔야지 잡는 거야. 알겠습니다 형님. 부디 조심히 날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려. 여기 히트호야. 내려. 아 맞네, 히트호네. 나와라 라이어비시 플라이어. 그래 형 가만히 있지. 립지 니 꽃이네. 꽃이네. 야야. 아. 뭐야. 왔어. 다 갔어? 왔어. 아니야. 있어? 있어. 야 힘세 미쳤는데? 우와. 젠장. 우와. 이거 안 떠 보다 커. 갓돔이다 갓돔. 어? 갓돔이지. 빠졌어. 빠졌다. 와. 아나 얼굴 아, 봤는데. 근데 아까 무늬가 좀 있었는데. 단상도인가? 단상도한테. 아 진짜. 야야야 나와. 거기 내 자리야. 자리 좋네. 무너지는 거는 고기가 무너지는데 올리는 건 낚시 실력이랑 비례하거든. 알지? 자 여러분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손맛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손이 이렇게 자국이 날 정도로 세더라고요. 이래서 돌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라이언 피시. 아니야, 강담돔부터 잡아야 되나, 다시. 왔어? 뭐야, 이거? 뭐야? 바닥이야? 아닌데? 아버님, 진단 한번 해주세요. 진단? 보긴 없어요? 어찌거려 됐어. 아씨, 야, 아까 분명히 육자였거든, 입질이. 모든 낚시꾼은 거짓말쟁이다라는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아니, 백포야. 어, 자, 올라. 야, 뭐야? 야, 있다, 뭐야. 자, 소매기 두 마리 걸려 있었습니다. 뭐 걸려 있었네. 얘가 박은 거네. 낚시는 올릴 때까지는 말을 하면. 야, 성훈아, 편집해라. 내가 죄인이다, 오늘은. 두 마리 다 방생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했었다 강담돔 할아버지가 올라왔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여러분들. 역시 낚시는 본맨형이 그랬어. 실력이라고. 뭐야 가운데야? 아니지 형한테. 아깝다 나락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럴 리가. 형 동생이었으면 바로 멍들었어. 오, 야 육지 왔어. 온다 육자 오오오! 야, 형, 채. 한 느낌으로 채네. 자, 이게 타이밍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 아까 저처럼 잘못 걸리면은 그냥 빠진 거. 나이스! 어때? 걸었어? 나이스! 걸었어. 이야, 날이네, 날이야. 나이스! 스컷이다, 스컷. 아까보다 좀 잘한데. 당연히 아까 그 강담도 많이 와서. 나이스! 아, 진짜 잘한다. 잘해요? 잘다잖아. 그래도 4자 되지 않아, 요 정도면? 야. 와, 진짜. 보냈다. 여기 다 쓸렸어. 그러네, 여기 다 쓸려있네. 아니, 형, 왜 그러는데, 진짜로? 힘들렸어. 눈 뒤집고 한번 띄워줘. 아니, 혼자 다 잡고 있네. 입 대고 쭉 가면은. 4자 되네. 넘는다. 잠깐만, 56에 41 더하면은. 아쉽게 100이 안 되네. 아까 손뱅이 15cm 껴서 그냥 100 넘겨. 짜증나. 그래? 이게 관절을 넣었잖아, 아강발. 반을 씹었어. 여기를 꽤 부셨네요, 이쪽을. 내가 기다렸거든, 올해. 오늘 인정. 오늘 인정해라. 오늘 인정. 그러면 라이언 피시 좀 잡아줘. 난 아직 컨텐츠 성공이 아니야. 나 철수하려고. 어창 열어라! 어창 열렸다!
들어가라. 와, 오늘은 내가 깔끔하게 인정할게. 낚시 형한테 처음으로 졌어. 자, 그래도 진짜 됩니다, 여러분. 또 해볼게요. 근데 라이언피쉬는 거의 가만히 있어. 그래서 쪽쪽쪽 다 많이 넣어봐. 아, 오케이 오케이. 낚시 잘하는 형이 알려준다. 라이언피쉬 가라. 위에 밑도 빠졌어. 하하하. 이러니까 고기를 못 잡지. 아, 진짜. 개플라이어 가래. 너 바로 입질 오는데? 입질 아니야. 어, 입질이었어 방금. 두두둑 땡겼어. 친다 친다. 형도 온다 형도 온다. 쏨뱅이 입질 같은데 이거는. 오오 친다 친다. 이거 쳐야 돼. 저거 쳐야 돼요? 걸고 있잖아 지금. 어, 있긴 있다. 근데 이거 쏨뱅이 무게가 아닌데? 너 처음 잡아봐서 모를 수도 있어. 쏨뱅입니다. 다른 쏨뱅이 라이언피쉬 잡아볼게요. 너 근데 만약에 오늘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또 와야지 뭐. 돌 좀 나눠 먹자 그냥. 아니야, 나는 인트로 때 라이언피쉬라고 땄어. 난 그대로 간다. 또 망했네. 또 친다. 또 쳐. 입질 입질. 입질. 친다. 히트? 나이스. 있어 있어. 아, 근데 선뱅이 선뱅이. 아, 진짜 아까 그 강담돔이었어야 된다고. 이 맛이 아니잖아. 자, 올라옵니다. 선뱅이 선뱅이. 아, 나야 피스. 잠깐만. 나 조심해 조심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 미친. 줄줄줄줄줄줄 드세요. 조심해요. 네. 오케이. 이야. 미쳤어. 내가 한다고 했지. 우와, 야, 조심해. 얘는 뒷지느러미에도 독이 있어. 아, 여기에도? 맨티, 얘도? 맨티. 야, 근데 이거 사이즈 크다. 3자 좀 넘게 써. 야, 내가 인트로대로 한다 했지? 네. 야. 아, 여러분. 라이언피쉬 성공했습니다. 와, 나 진짜, 와, 눈물 나. 돌돔보다 하기 더 힘든데. 아, 이거 돌돔보다 힘들어요? 더 힘들어, 힘들어. 너 잡아봤어 낚시로? 돌돔 56이랑 바꿀래? 미안해. 와, 이거 한번 낚싯바늘 빼가지고 들어볼게요. 어떻게 빼게? 아버님. 아, 안 돼. 안 된대 아버님. 안 된대. 안 된대. 아버님 이거 쏘이면 어떻게 돼요? 안 쏘여봐서 몰라. 일곱 킬러야 돼. 와, 아버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와. 자, 여러분 이 라이언피쉬를 너무나도 잡고 싶었는데 이걸 잡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조금 있었어요. 왜 있었냐, 바로 히트TV 복면 형님이 추종 드론으로 이쪽에 있다는 걸 찍어놨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어초 안에 돌돔이랑 같이 숨어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여기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여기서 한 거였고요. 이거랑 돌돔이랑 가져가가지고 보거 형이랑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입항했고 보거 형은 작은 돌돔 가져가서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저희 그래서 요 두 마리 가져가서 같이 먹을 건데 반은 회 반은 구이로 먹을 거기 때문에 둘 다 이 자리에서 피를 빼도록 할게요. 어우, 조심하세요. 아이고, 얘 힘 너무 좋아요. 조심하세요. 제가 잡아보니까 힘 좋더라고요. 자, 저쪽을 이제 하면은 피가 빠집니다. 자, 얘도 피를 빼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좀 두고 챙겨가서 먹방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해. 진짜 성공했어.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같이 잡으라고 기도하셨죠? 하셨죠? 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셨죠? 하셨죠? 전 한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돔과 라이언피쉬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라이언피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녀석은 왜 라이언피쉬라고 불리느냐? 물속에 있을 때 요렇게 갈기를 피면은 사자의 갈기와 비슷하게 생겨서 라이언피쉬란 이름이 붙였고, 사실 이 녀석은 인도양에 서식하고 있는 어디 보면 외래종이죠. 자, 그리고 국명으로는 솔베감팽이라고 해서 쏨뱅이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이런 바늘들이 전부 다 독바늘입니다. 온몸에 이런 가시 같은 게 있는데 독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독들이 다 단백질 독입니다. 단백질 독은 열을 가하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녀석이 사는 현지 식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회로는 안 팔더라고. 회 같은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먹잖아. 제가 고기 잡고 뉴질랜드에서 사시미 하잖아. 극혐해. 그래서 저희는 회로 꼭 먹어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요 단백질 독을 죽여야 되잖아요. 와야. 근데 여기 추가 설명 하나 해야 돼. 하나 해줘. 우리가 미국 갔을 때 라이센스 있어야지 낚시를 할 수 있었잖아. 그렇지. 얘가 처치 곤란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없이도 낚시가 가능해 얘는. 아, 그러면은 얘는 퇴치 어종 중에 하나네. 외국에서는 이 녀석이 퇴치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입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녀석은 먹을 때 돌돔 같은 경우는 야금야금 이렇게 먹잖아.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베스처럼 헙 이렇게 먹어요. 먹성이 너무 뛰어납니다. 근데 이 녀석의 천적이 딱 두 종류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어와 그루퍼 있죠, 대왕 자발이라고 하는 그 녀석들. 그 둘만이 이 녀석의 천적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퇴치 사업을 아예 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지느러미를 한번 태워보도록 할게요. 파이어! 오! 자, 요렇게 한 번씩 해서 없애줄게요. 단백질 독은 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금방 사라집니다. 오, 이거 탄다 탄다. 꺾어. 그렇지. 내가 이거! 하여! 잠깐만! 자, 여러분들 이제 헌터
수정 채널은 제가 먹었습니다. 브라지롱.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 쇼맨십입니다. 어차피 저희는 지느러미를 자른 거기 때문에 자르면 괜찮다고 합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들었냐? 산 증인 보고형이 히트TV의 영상에서 통발로 얘를 잡은 다음에 지느러미만 잘라서 먹었는데 말짱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지느러미 먼저 잘라주도록 할게요. 라사 사무라이. 저기 밖에 공사 중이시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방금 사무라이 했을 때 소리 들었어? 뭐라고? 나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졌어. 와, 어 히어 대준 야스 아 샹 라산 보르도. 마지막까지 잘라줄게요. 잠깐. 왜? 너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 여기까지야. 아 여기까지야? 오. 깊게 자를게요 여러분. 이렇게야. 자 이제 귀여운 레키가 됐습니다. 선배님 아니야 선배님.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위 넣어서 좀 이상하네. 구조가 얘가 이상해. 좀 이상해. 자 일단 내장 한번 빼줄게요. 참 멀리 꺼져. 자 이렇게 됐으면 머리는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사무라이. 자 이렇게 해서 갈비 끊어주고. 어기야 기어라. 어기야 기어라. 형 카메라 흔들어줘야지. 어기야 기어. 자 이제 껍질 벗겨줄게요. 사무라이. 자 이제 여기 갈비.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요거는 뜯어버려. 키친타올에 물기를 좀 빼줄게요. 그리고 요 녀석은 구이용이니까 요대로 바로 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라. 자 손질 한번 해볼 건데 잠깐만 너 아까 비늘 쳤냐? 그래서 내가 나중에 비늘을 쳤어. 아 그래? 이거 비늘 먼저 쳐. 이 돌돔 비늘이 엄청 크지? 너무 작아. 작은데 많아. 그리고 억세서 힘들어요. 내장 손질. 잠깐만 우리 이거 하고 너 공항 데려다 줘야 되잖아. 그럼. 그러면 쓰개주 못 먹네? 쓰개주 못 먹겠다 그러면. 너 그럼 혼자 가라. 아뿐. 오! 오늘은 뭐 내장 요리 이런 거 필요하나? 필요 없지. 오늘 회랑 딱 구이 해가지고 반반 딱 하는 거. 이거는 지니용으로 내가 내일 아침에 먹을게. 그리고 아가미 잡고. 아유. 이거 또 버리면 혼나거든. 이 돌돔은 또 내장 위 반 다 먹거든요. 아 쓸개지. 지금 하나 삼켜봐 형이. 지금? 이 보니까 형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씨.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집에 와서 소주 한 병 먹으면 그게 쓸개지잖아. 당연하지 섞이니까. 자, 셋, 우와! 어때? 아, 씨발, 쭈꾸 안에는 칫솔로 깨끗하게. 복면형 거. 이렇게 하고 칫솔까지 딱 꼽아놓지? 야, 보호야, 일어났냐? 일어나고. 자, 깨끗하게. 요거를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내일 아침에, 야, 여기서 왜 지니 맛이 나냐? 자, 요 상태에서 카마살. 그렇지. 잘한다, 형. 많이 늘었다. 본면 형님이 잘해, 형이 잘해. 아까 나 놀릴 대표적인데? 본면 형님 양치를 잘하시다.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오, 이야. 오늘 진짜. 너 볼살 먹을 거야? 볼살 좋지. 본면 형은 못할 수도 있어. 자, 이 볼살이 액기스 살이거든요, 여러분. 야, 너무 조금 나오는데? 여러분, 심장 아닙니다. 볼살이에요, 볼살. 껍질 먹으면 안 된다? 알아, 알아. 아무것도 안 찍었는데 예술이야.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자 이제 가마살이라고 대가리 밑에 살 조금 나오는 게 가마살입니다 여러분. 라사! 사무라이 오랜만 보여줘야지. 아 그런 거 시키지 마. 하나 둘 셋! 사무라이! 이건 이따 가마살로 만들어줄게요. 지느러미 다 잘라줄게요. 라사! 사무라이! 자 등타기. 실로폰 소리 나야 되는데? 아... 와 이거 삥나면 진짜 부담 주지 마. 야 이게 안돼. 왜 나갔어 진짜로. 한번 해보자 사무라이. 아 이건 또 방법이 있습니다. 와야 됐어 됐어 됐어. 자 이제 솔백 한 병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살 결을 한번 느껴볼게요. 일단 단단한데 되게. 어? 뼈 소리가 났는데? 너 가운데 뼈 안 제거했어? 제거했을걸? 자, 이 솔백 한 팩은 작기 때문에 이쪽에 몰아주고. 자, 이제 돌돔 떠봐. 네. 좋아. 잘해 보인다. 하지만 망했네. 자, 얼마나 예쁘게 올리. 막 썰어, 이모 스타일. 잘했어, 잘했어. 누가 돌돔을 이모 스타일로 먹어봐. 돌돔 두 마리 잡은 사람만 이렇게 먹을 수 있어. 그렇지, 그거야. 여러분들은 못하시죠? 라고 보고형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뭐야? 이게 완전 액기스 가마살입니다 여러분. 야 이거 손으로 다 뜯기네. 은혜씨 가방 필요하냐? 돌돔 가방? 주고 뺨맞으면 돼. 가마살에는 칼집을 살짝 넣으면 또 감칠맛이 기가 막힌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요거 두 개는 같이 구워주도록 할게요. 몇 시야 몇? 99! 나인볼! 후라이팬 올리면서 악플 많이 달릴 것 같다 오늘. 어쩔 수 없어. 기름 나나나나 그거 있어? 소금
오케이 나이스. 자 기름 다 달궈졌으면 넣어주세요. 그렇지. 이야 돌돔을 구이로 먹는 건 사실 욕먹을 짓입니다. 고급 생선들을 회로 먹는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유튜브 하면서 이런 거 먹어보지. 맞지? 자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이야 노릇노릇하다 옆에. 이야 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돼서 회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나도 같이 하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고생해서 잡은 것들 한번 추배하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봤을 때는 100% 돌돔이 맛있기 때문에 간팽이를 먼저 먹어야 돼. 자 찍어가지고 추배를 냠냠. 진짜 깔끔한데? 우럭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맛도 비싸고 향도 비싸고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문드러지지 않아? 우럭은 끝까지 쫄깃쫄깃한데? 약간 문드러져. 근데 처음 씹을 때 아삭거림은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아. 되게 깔끔하다니까. 너무 괜찮은데 이거? 나 솔직하게 얘기해줄게. 응. 쏨뱅이랑 비슷해. 아 진짜? 다음에 만약에 쏨뱅 한 판을 잡는다 그러면 그 지느러미까지 튀겨서 먹어보고 싶어. 왜? 아! 너 일로 와. 왜? 야 어떻게 씹었는지 알아? 가운데 뼈 제거 안 했지롱. 씹는데 뼈가 이렇게 서 있었어. 아 그냥 하니까 잇몸을 그냥 펑. 자 이번엔 돌돔 추베르르. 아 이게 왜 비싼지 알겠습니다. 첫 식감부터가 달라요. 형 가만있어 보자. 이건 진짜 아드득함의 끝장이에요 여러분. 그치? 와 이건 진짜 와 기가 막힙니다. 솔직히 말하면 라이언 피지한테 손이 안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구이한테 손이 좀 덜 간다. 그래서 요것도 간팽이 먼저. 이건 소금 쳤기 때문에 본연의 맛을 먹어볼게요. 초메르 추릅추릅. 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힙니다. 쫀득쫀득해. 엄청 쫀득해요. 이거는 돌돔 이길 수도 있겠는데? 엄청나게 부드러운 삼치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제 돌돔. 와 이거 껍질 봐봐 씨. 와 이거 껍질이 질겨가지고 간장 살짝 찍어보자. 초베르 돌돔입니다. 쏘베어는 가시마는 거지새끼. 얘는 아주 고급진 놈. 갭이 너무 커. 돌돔 구이 여러분 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 구워 먹자고 할 때 제가 우리 욕 먹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절대 욕 먹을 맛이 아니에요. 돌돔 회가 조금 질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거 먹었을 때는 색다를 것 같아요. 자 이거 껍질 먹어볼게요. 껍질. 별로야. 솔직해. 간판이야 그래도 먹어야 될 것 같아. 잡을 때 너무 좋아하는데 뭔가 배신한 느낌이야. 너 딱 먹지? 바로 돌좀 생각난다. 다시 있어. 두 번 씹었는데 딱딱해. 자 이거 한번 봐야 돼. 간팽이 장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다음에도 또 제주 와가지고 우리 복면형님도 같이 해가지고 촬영 한번 재밌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 빵이야 그렇지.